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하고 있는데요. 오늘 미팅이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해서 미팅을 했습니다. 여기 우측 여기 상단에 보시면 빙 로고 보이시죠? 빙. 빙이 그러니까 그챗 GPT 기능이 있는 그빙 있잖아요. 그 빙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. 보통 구글 밋 아니면 웹엑스를 사용하거든요. 시스코에서 나온 웹엑스. 그런데 이제 오늘 미팅하시는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사용하자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팀즈를 사용을 했는데요. 여기 우측에 보면 이 빙, 여기 보면 챗 GPT, 크리에이티브 모드, 밸런스드 모드, 프리사이즈 모드 있잖아요. 여기에 연결이 돼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상당히 유용했어요. 보통 예전에는 구글 밋이나 뭐 웹엑스를 사용하면 그 화면을 조그맣게 해놓고 다른 영역 또는 다른 화면에 뭐 구글 크롬이라든지 이런 거 열어가지고 거기서 검색해가지고 링크해서 보내주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 그빙챗 GPT가 연결이 돼 있어서 정말 편했습니다.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냥 What is WordPress? 이렇게 누르고 많이들 사용해 보셨죠? 네, 챗 GPT 기능과 같이 이곳은 아침인데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데 조금 느리더라고요. 많이들 사용하시는지 여기 보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대답을 할 거거든요. 이렇게 나오죠. WordPress is a free and 뭐 content management system. 생각보다 이렇게 바로바로 할수 있다라는 게 너무 편했습니다. 이거를 쉐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,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한테만 지금 답변이 오는 거고, 이걸 만약에 뭐 쉐어 누르면 미팅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쉐어가 된다든지 그러면 좋았는데, 저는 이제 이렇게 카피를 해서 채팅창에 넣어야 됐었거든요. 여기 보면 이렇게 채팅창에 넣는데요.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?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넣습니다. 너무 좋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약간 문장 같은 거쓸 때는 이게 코파일럿 기능까지 들어온 건 아니겠죠? 이게 코파일럿 기능까지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은데, 여기 보면 이제 컴포즈 모드가 있어요. 컴포즈 모드가 있어서 여기서 작성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. 네, 예를 들면 What is Metaverse? 예, 이렇게 해볼게요. 그리고 뭐 프로페셔널한 형태로 써달라, 또는 캐주얼 뭐 그냥 프로페셔널 이걸로 하고요. 아이디어 또는 그냥 원 패러그래프를 좀 만들어 달라 하고요. 랭스는 시간상 그냥 숏으로 할게요. 그리고 예, 제너레이트 누르면 이제 글을 쓸 거거든요. 네,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.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피를 해서 네,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. 네, 채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. 네,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네, 온라인 미팅 툴에 여기 빙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